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낚시는 저의 친구들을 위한 낚시. 조만간 서울에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제가 사는 거제로 놀러 온다고 해서 그래서 맛있는 생선 요리를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무슨 어종을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도미 또 고급 어종이고 도미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돔 요리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돔을 잡아야 되겠죠? 제가 또 돔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제가 낚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지금 돔 얘기를 해가지고 참 저도 되게 웃기긴 한데 아유 뭘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또 목표는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이 그래도 영등철이 아니니까 그래도 이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사냥에 나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주 대상어는 긴꼬리 뱅에돔으로 할 거고 부 대상어는 참돔. 꼭 긴꼬리가 아니어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종이 잡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대상어가 긴꼬리 뱅에돔이기 때문에 일단은 갯바위로 나갈 거고 자, 그러면은 친구들을 위한 돔낚시 떠나보겠습니다. 큰거 잡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그럼요. 작은 거는 뭐 생각도 안할 거니까. 마늘 사이즈도 약간 좀 너무 작지 않은 걸로. 네, 좋습니다. 네. 거기 뭐 참돔도 있고 하잖아, 거기가. 잘 하실 겁니다. 생크릴, 홍게비, 청게비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갔다고. 지금 진짜 많다. 지금 갯바위 내렸는데 여러분 많이 깜깜하죠?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에요. 지금 뭐 이렇게 날이 깜깜하고 해서 좀 잠깐 쉬다가 일단은 지금 너무 깜깜해서 뭐라 할 수가 없네요. 해 뜨고 날이 조금 밝으면은 그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심도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긴꼬리 뱅에돔. 이제 첫 캐스팅을 할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찌가 알파 제로찌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제로찌는 이게 불빛이 안 들어와요. 지금 아직은 날이 조금 그래도 깜깜하거든요. 일단 던져서 찌를 보고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원줄에 좀 의존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핑계로 물고기를 잡지 못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원줄도 안 보이고, 찌도 안 보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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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갑자기 확 땡겨서 와와와아 우와 뭐 물었어 물었어 우와 우와 갑자기 확 우와 뭘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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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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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이다 와 참돔이다 야 와! 줄이 안 보여, 어디서. 와! 와! 아, 사이즈 좋다. 와! 이야! 원줄을, 아, 확 가져가. 여러분, 참돔. 와! 첫 시작부터 참돔을 잡았습니다. 와, 예쁘다. 챙겨놔야지. 사이즈 괜찮다. 우와, 근데 확 가져가서 나 완전 놀랬어. 이 느낌이 너무 좋다. 줄이 안 보였잖아,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줄이 확 당겨지는 거야. 아, 참돔 잡았다. 기분 좋다. 미끼는 지금 크릴을 쓰고 있는데, 뭐, 긴꼬리가 오든, 참돔이 오든, 제가 뭘 가릴 때입니까?
조류가 앞으로 밀려들 때 고기를 잡는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뭐든 잡자. 뭐든 잡으면 돼. 보이지 않지만 쫄 필요 없어. 아니 갑자기 그냥 원줄이 살아나 좀 했어. 참돔 끝띠. 아, 참돔이 많이 잡히네. 투참돔, 투참돔. 아, 계속 아까 원줄 잡고 나가는 게 참돔이었네. 때 아닌 차라라를 하고 있다고. 개빠이 차라라. 아, 박았다. 와, 참돔. 와, 참돔 세 마리. 이게 긴 꼬리여야 되는데. 아우, 예뻐라. 여러분, 세 마리째 참돔. 아. 이게 너무 재밌다.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을 때 확 이게, 차라라, 이게 하면서 딱. 자리돔이다, 자리돔. 자리돔이다. 와우, 올해 첫 자리돔이다. 아,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만 오면 되는데. 철수 전에 한 마리 더 잡고 싶다, 뭐든. 오랜만에 갯바위에서 돔 손맛을 보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갯바위에서 돔을 잡아본다. 애기들 말고 조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손맛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제 철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마리만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쉬운데? 박한에 세 마리 채우고 싶은데.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장거리가 안 돼.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던져봤는데. 아, 이제 밑밥도 없다. 여러분, 철수하겠습니다. 이제 밑밥, 미끼 뭐 다 소진되었고, 긴꼬리 뱅에돔을 만나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심 좀 기대했던 참돔을 그래도 손맛을 봐가지고 나름 또 기분 좋기도 하고 재밌게 손맛 보고 돌아갑니다. 철수할게요. 반가웠어. 집에 가자. 헤헤, 집에 가자 얘들아. 고마워. 자, 오늘 잡은 참돔들 이렇게 냉장 보관 해놨다가 친구들 맛있는 요리 해줄 거예요. 잘 있어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 오면 내가 너네 꺼내줄게. 안녕.